프로 운동 선수들이 한 경기 시즌이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경기 시즌을 위해서 집중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에 들어갈 때 모든 프로 선수들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기본기를 다시 살펴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뭘 기본 훈련을 다시 받나 하는데 그 기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기본 그 기가 돼 있지 않으면 더 높은 기량을 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운동에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20년을 신앙생활하고 70년을 신앙생활하고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본기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내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요란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 같아도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던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적인 질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으로 실천으로 옮길 것이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갈까, 어떻게 살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질문을 만들면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면 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것이 본질이 빠져버린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예, 그거는 유대인들도 다 믿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참 은혜의 말씀이다. 그건 유대인들도 믿지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세가 있다. 그것은 좀 표현은 다르지만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내세를 믿어요. 그러면 그것이 꼭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절대적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밖에는 갖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딱 한자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다른 많은 교리를 다 알고 그것을 믿어도 예수를 주로 믿지 않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를 주로 믿는 데 있어요. 주님으로. 조금 그 주님의 뜻을 확대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지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즉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분,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만유의 주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온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공예배, 이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근데 이 주일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제일 핵심 내용이 뭔가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 고백을 우리가 길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성령님은 한마디로 끝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눈 유일한 선한 선생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 그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선한 선생으로 본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는 것처럼 내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절대적인 대답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것이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 하는 말을 오늘 상황에서 바꾸면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면 나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선생님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불렀어요. 나는 제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것은 뭐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 앞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되짚어보면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 지켰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시질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계명을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사명 선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질문할 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가나, 내가 헌금 생활 11조까지도 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른 것 다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향하여 갖는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거지. 그것이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다면, 진짜 선생님으로 인정했다면, 절대적인 선생님으로, 앞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나를 위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가장 축복이 되는 길을 아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 선생님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인정했다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질문하면은 안 되고, 선생님,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일 말씀을 나눌 때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계명을 지켰냐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게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만 채우면 그 부자는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보화를 얻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참 안타깝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부자가 정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나를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가 받았다면 자기는 계명을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계명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잘 지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그 한 가지 하라는데 열 가지도 아니고 내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고 당장 가서 그대로 실천했어야 될 텐데 이 부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그의 본심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믿지 아니한 거지요. 말로는 인정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길,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기뻐 뛰면서 돌아가야 될 텐데 반대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답이 틀렸습니다. 그거지요. 예수님이 정말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재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 뭐 일 뭐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백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 말씀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분명히 예수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다.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다. 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12명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거 재물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오른쪽 왼쪽 앉는 것은 자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건 두 사람밖에는 차지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된다. 아마 야고보하고 요한이 둘이 긴밀하게 전략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기선을 잡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형제가 가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른쪽 왼쪽 자리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안 거지요. 벌써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였겠습니다만 오늘 이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타가 그렇게 부르고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 후에 나오면 다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있게 됐는데 화를 내게 됐는데 그 다른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지금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내면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직 못 되었다는 거지요. 선생님한테 자기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야 될 제자가 자기가 선생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생님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오른편 왼편에 앉아가시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됩니다. 예수님 아직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가르쳐드리죠. 그런 형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생님 된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좀 가소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상했던 대로 오른쪽 왼쪽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십자가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훌륭한 제자가 아니지요.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이 무엇을 의중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멍청한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예비된 사람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근본 내막도 모르고 제자들은 이제 자리 다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왕위를 차지할까 그런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내용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의 스승이 되는가, 너는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처음으로 읽도록 쓰여진 것입니까?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핍박을 감수하면서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그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있는 그들에게 바로 다시 한번 마가를 통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온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역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역사의 통치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역사의 변화 속에서 떠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생활하는 것이 열심히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 이루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냐,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주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선생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을 선생님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와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선생님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가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요.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험 공부한 학생들로 말한다면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단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쪽집게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쪽집게 선생님 앞에 가서는 자기가 문제 가지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선생님 이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워야지 자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어본들 시험에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선생님으로, 절대적인 선생님, 나를 정말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분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는 안 가지만 선생님 방법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과제들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된 삶을 형성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지요. 이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이 한참 생각하다가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책을 한 권 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의 걸음걸이라도 좀 닮고 싶어서 흉내내 보는 사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로 도전을 주시고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왔다, 섬기러 왔다. 주님이 섬김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 선생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아마 그 길에 영생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우리 선생님 가신 섬김의 길을,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노라면 우리 선생님이 이르는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절대 스승이십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능력 있게, 의미 있게 갖고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 앞에서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직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위대한 스승, 절대적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